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딱 열어보면은 나 외식킹이지요. 얼굴이 여기 감춰져 있지요 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릴 적 영웅 프레시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슈퍼 전대 시리즈의 열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 슈퍼 전대 시리즈의 첫 번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6년작인데 우리나라 대형 팬더에서 89년에 수입을 하면서 진짜 비디오 대여점이 퍼져나갔을 때 1편부터 쭉 빌려봐, 이제 10편까지 빌려왔다가 나중에 또 용돈 생겨서 갔는데 모르고 또 10편을 빌렸어. 그래갖고 아유 빨리 갖다 주고 죄송해요 이거 봤던 거야 하고 11편을 빌려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레시맨은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이오맨, 뒤에 나올 마스크맨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의 히어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역시 로봇창고 사장님께 빌려왔고요. 프레시맨 피규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프레시맨의 메인 메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 킹과 그레이트 타이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레시 킹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런 느낌의 박스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체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프레시 킹 합체된 모습이 있고 요런 식으로 안에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슈퍼 우주검이랑 여기 쉴드가 보이죠? 그런 식으로 멤버들 사진까지 있고 이 머신 세 개가 합체하는 요런 느낌이 가슴 설레게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미개봉은 아니고 아스테이지로 이렇게 좀 잘 싸놓으셔서 요거 꺼내기 좀 그래서 가져왔어요. 커만도 탱크, 제트 델타, 제트 시커까지. 야하! 야, 이거 진짜 보는 순간 약간 뭔가 느낌이 몽글몽글합니다. 라운드 베이스에서 스타콘돌이 일단 출동하고 스타콘돌에서 이 친구들이 쫙 열리고 쫙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30년이 넘은 이 장난감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상추들 아마 정말 반가울 거예요. 어린 상추들도 요즘에 젠카이저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젠카이저가 지금 45대인가 그럴걸요, 그죠? 이거 10대 전대 선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만도 탱크부터 보여드릴게요. 레드우레쉬가 타는 녀석입니다. 사실 탱크처럼 생겼지만 얘도 변신할 때 하늘을 날아요. 그럴 거면 왜 바닥에 기어다니나? 네, 처음부터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면 될 텐데. 하지만 캐터필러가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바퀴 4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회색으로 처리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의 실버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딱 열어보면 나 레시킹이지요. 얼굴이 여기 감춰져 있지요 하고 실제로도 이거 변신 전에 코만도 탱크가 지나갈 때 보면은 여기 얼굴이 살짝살짝 보여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변신하는 거 아닌가? 야 저거 진짠가 보다. 와 저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레드 후레쉬가 탔던 코만도 탱크에 이어서 제트 델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린 후레쉬와 옐로우 후레쉬가 타죠. 스타콘돌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한 바퀴 슉 이렇게 돌고 나오지 않나, 그죠? 제트 시커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트 델타와 시커는 같은 듯 다르게 생겼습니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발바닥에 이런 식으로 윙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날개가 살짝 직각으로 꺾여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엣지 있게 나와준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은색이면 좋은데 흰색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2호기에 이어서 3호기는 제트 시커입니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그죠? 촥, 나름 좀 차분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고 이 친구는 블루 후레쉬와 핑크 후레쉬가 타죠. 보시면은 날개는 이 친구가 좀 더 멋있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죠? 제트 델타와 비교했을 때 날개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콕핏도 다른 느낌. 이렇게 세 대가 합체를 합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쉽습니다. 일단은 이 코만도 탱크에 바퀴 4개를 뒤로 젖혀주고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날개를 다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여기 노란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서 위로 쭉 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은색 막대기가 하나 크게 나오죠. 다 접어주고 발 부분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조종석을 안으로 넣어줘요. 실제로 변신할 때는 이게 마지막에 다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두고요. 이 친구도 날개를 일단은 다 접어주고 이 친구를 빼줍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 주먹이 여기 발 뒤꿈치 쪽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설계를 이거 굉장히 잘한 느낌이고 실드를 살짝 빼준 상태에서 얘를 좀 넣어줄게요. 와, 좀 40년대에서 삐걱삐걱하고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왼다리가 이게 맞나? 어... 잠시만요. 아 아니네 여기가 앞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발사 아 이게 벌써 나이가 먹은 거야 지금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누르는 장치들이 최대한 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야 이게 보고 눌러서 이렇게 발사를 하잖아 그죠 아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고 어렸을 때도 이런 것들은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 주면 마지막으로 조종석을 뒤로 젖혀주면 아 진짜 추억입니다 최대 단점이라면 이 친구는 고개 돌아가는 거 팔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외에는 뭐 발목? 그래 발목도 뭐 이 정도 이거 움직인다고 칩시다 정말 움직임이 없는 진짜 이렇게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당시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그래도 노는 순간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샘솟네요 요런데 허리띠 여기서 이제 그거 뭐야 킹 미사일 해가지고 그거 노란색 미사일 두 개 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실라나? 막 이렇게 촥촥 열려서 팡 하면 약간 이렇게 한번 떨어서 탁 나갔었는데 그런 기믹까지는 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랑 슈퍼 우주검 후에시 하면은 탁 받아가지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이거 쓰잖아요. 다 일격필살에 나가 떨어졌지. 근데 항상 롤이 옐로우 후레쉬한테 많았어. 슈퍼 우주검 달라고 하면 스타콘돌에서 날아오는 그 버튼도 옐로우 후레쉬가 하고 롤링 발칸 할 때도 옐로우 후레쉬 서치하면 옐로우 후레쉬가 보고 오케이 해준단 말이야. 핑크 후레쉬가 너무 롤이 적었다고. 근데 옐로우 후레쉬가 예쁘긴 했어요. 사라가.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리케프린이 크라겐으로 거대화시켜가지고 만든 걔네들을 다 한 방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대문의 클리셰를 이 후레쉬맨에서 깼습니다. 파괴가 됩니다, 이 친구가. 다리 한 짝이랑 팔 한 짝이 이제 탁 이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후레쉬맨들이 고전할 때 후레쉬 성인인 영웅 타이탄이 세컨 기체를 맡깁니다. 그래서 지구에 100년인가 잠들어 있다가 파괴되자마자 갑자기 폭주를 하는 트레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레쉬 타이탄입니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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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보이가 여기서 갑자기 탁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요 타이탄 보이는 어렸을 때 프레쉬 킹 이상으로 갖고 싶었던 그런 녀석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속상해 하실 수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이 파란 짝이 없는 녀석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짝 없는 친구를 잘 깨끗이 제가 씻어가지고 갖고 놀았던 기억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마 아빠가 안 사준 줄 알겠네요. 사주셨어요. 사주셨는데 타이탄 보이는 안 사주셨고 그래서 제가 파란 짝 없는 애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외관은 30년이 된 모델임에도 굉장히 세련되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는 바퀴가 접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퀴를 접어주면 됩니다. 이 친구도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굉장히 촐랑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열고 주먹을 꺼내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꺼내면 네 일단은 팔은 나왔고요. 팔이 나온 상태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발레하듯이 원, 투, 쓰리, 포 발레하듯이 이렇게 젖혀줬지만 이렇게 안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얼굴을 살짝 어우 생각보다 상태가 되게 좋은 타이탄 보입니다. 어우 혹시나 오래돼서 부러질까봐 그래서 딱 젖혀주면 타이탄 보이 굉장히 촐랑됐었던 프레시킹보다는 조금 작았었던 타이탄 보이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바퀴 8개가 잘 수납이 된 느낌 너무 좋고요. 얘가 빨리 뛰면서 바퀴를 던졌어요. 레이디얼 본버? 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애들이 그거 맞고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디얼 본보가 있었고 레이디얼 커터가 있었습니다. 바퀴에서 그 날이 나와요. 그래갖고 뭐 던졌었던 부메랑처럼 뭐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실제랑은 다르지만 요 포가 앞에 이렇게 달려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렸을 때 장난감이라면 이런 것도 미사일 한번 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미사일들 들어가는 이런 타이탄 보이가 있고 프레시킹에서 그 슈퍼 우주검이 나와서 필살기를 썼듯이 이 친구의 필살기는 그레이트 타이탄으로 합체를 해서 타이탄 노바를 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일어납니다. 얘 진짜 사실 멋도 없고 일단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를 살짝 젖혀줄게요. 일단 젖혀주면 여기에 이 친구의 팔 어우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밀어주면 가슴팍이 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얼굴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내려줄게요. 어우 이 소리들 어우 불안하긴 불안하지만 어우 이런 느낌.
이제 얘가 탁 올라타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얼굴이 여기에 하나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영화 고증이랑은 다르게 얼굴을 기린처럼 빼줍니다. 요거 약간 혐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끼워줍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딱 끼워주고 얘를 닫아주고. 원래 영화상에는 여기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모습이고 여기 뒤통수를 닫아주면 완성! 그레이트 타이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괴수들이 막 위로 막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쳐다봤던 그 기억이 있고 팔만 이렇게 들었다가 살짝 내려주면서 그 타이탄 노바를 쏘면 그냥 바로 다급한 깨버리는 그런 느낌의 그레이트 타이탄입니다. 뭐 옛날에 많이 갖고 놀았었나봐요. 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네요. 날개 젖혀지는 거 그 뒷부분도 이렇게 네, 안으로 어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박스로 되어 있어서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3단 합체 변신 후레쉬맨이라고 써 있고 닌자 오용사라고 써 있습니다. 중앙과학교재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건지 짝퉁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준 게 또 있더라고요.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가장 궁금해할 안의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니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 메카가 3개가 있고 합체되어 있는 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합금은 아니고 그냥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프레시맨들을 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개봉해서 사장님께서 넣으셔가지고 블루와 그린이 좀 섞여있긴 한데 잘못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슈퍼 우주갑까지 뭐 들어가 있고 나름 유니크해서 혹시나 어렸을 때 이런 걸 구입하셨던 분들에게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온 지가 30년도 더 된 추억의 제품 저에게는 또 어렸을 적 향수를 자극하는 프레시킹과 그레이트 타이탄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마스크맨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마스크맨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전대물 중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친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좋은 영상들, 의미 있는 영상들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프레시맨 노래 부르면서 끝낼까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옛날 옛날 옛날에 다섯 아이가 프레즘! 프레쉬! 후! 후! 우리에겐 적이 없다! 후! 후! We'll be right back.